아니, 사모님 기자회견장에 네가 대신 나서겠다고? 어. 작은 할아버지 쪽에서 어머니 기사를 터뜨린 이후부터 여론이 아주 안 좋아. 현강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자는 여론도 있고. 그 자리 어머니한테 많이 힘들 거야. 네가 나서서 뭘 어쩌려고?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신 용서를 구해야지.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어머니시니까. 그렇다면 나도 함께 해야지. 너도? 내 어머니기도 하잖아. 왠지 뭉클한데? 기자회견장에 저도 같이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죠? 진아, 너도? 나도 이제 가족이잖아. 우리 시우 씨 아내이자 아주버님 최수 씨, 우리 우진이 엄마, 그리고 우리 어머님 며느리. 험한 꼴 겪을지 몰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. 남진이 네가 좀 말려봐. 아휴, 내가 재수 씨를 어떻게 말려? 재수 씨 한고집 하는 것도 몰랐어? 아, 당분간 어머니 이 사무실 쓰도록 조치해 놓을게. 어머니하고 회의할 일 있으면 이 방에서 해. 난 디자인 1팀에 있으면 되니까. 아, 조상무님이 발령받으셔서 어머님이 쓰실 사무실이 없네요. 역시 두 사람이 생각이 깊네.